guys, my name is Titania, and I'm going to leave you my new tablet. Yeah,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so are you going to talk to Korean. Yeah. 네,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광고가 아니라 가오원에서 보내주신 PD1320 태블릿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Unboxing ASMR! I like it! 'Oops, my human hands. 짜잔. 네, 저는 이 태블릿을 가지고 라이브 2D 모델이 아니라 라이브 2D를 활용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만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러스트를 그릴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해본 액정 태블릿이고요. 지난번은 22인치 태블릿 썼는데 이건 되게 아담한 사이즈고요. 약간 태블릿 PC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커버도 있고, 커버가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스탠드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약간 그릴 때 느낌이 되게 좋고요. 사실 지난번 액정 태블릿은 그렇게 오래 쓰지는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액정 태블릿을 평소에 쓰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쓰기 어려운데, 이거는 아담해서 그런가 되게 무리 없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었어요. 크기가 아담해서 키보드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느낌. 화면을 가리지 않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액정 태블릿 쓰면은 그 모니터 암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되게 아담하게? 아담한 사이즈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작아 보이지만 충분히 그릴 만한 사이즈고요. 또 액정 태블릿 입문하기에는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제가 실제로 봐온 액정 태블릿 중에서는 화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영상 찍는다고 약간의 보정이 있었지만 약간 이렇게 색깔이 약간 각도에 따라서 약간 안 보인다던가 약간 그런 거 좀 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중에 화면 각도로도 지금 색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요약하자면 색감도 좋고 아담한 사이즈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입문용으로 딱이다. 그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뷰용 일러스트를 완성했고요. 자, 라이브 2D 프로그램으로 가서 리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넣어놨고요. 네, 그 다음으로 라이브 2D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고요. 네,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배경화면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고요. 약간의 보정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배경화면이고요. 지금 태블릿에 배경화면으로 띄워놨습니다. 네, 저희 집 고양이도 좋아하네요. 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정 태블릿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직 리뷰할 태블릿이 하나 더 남아있답니다. 그거는 다음에 시간 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끝나기 전에 저는 최근에 유튜브 활동은 바빠서 잘 못하고 있고요. 주로 트위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애니메이션 작업도 종종 하지만 라이브 2D 리깅, 모델링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 외주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 서브 유튜브고요. 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See you next time. I will bring you my animation, mayb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